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오늘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금 미슬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지금 이게 다 보리입니다. 보리. 자, 보리 또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여기 논에다가 보리를 이렇게 아주 잔뜩 심어놨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도 이뻐서 찍게 됐는데요. 보리가 지금 미슬비가 와가지고 비를 먹고 아주 이뻐요. 보리도 우리가 효능이 또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우리 아직 안 익었다, 이거. 안 익었어도 효능은 있을 거 아닌가? 효능 있지. 이모작 하는 놈인가 봐. 우리는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많이 먹어, 다이어트 이거는. 쌀에 비해서 보리는 100g당 334 정도의 열량을 갖고 있대, 프로필러리. 그다음에 당질의 함량도 쌀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섬유소의 함량이 매우 높아서 대변 활동을 촉진시켜. 변비에 그래서 좋아. 다이어트와 미용, 변비에 좋아. 오, 보리에는 비타민 B1, B2, B6, E, 섬유질하고 아연하고 엽산, 인, 지질, 철분. 아이고, 많아라. 칼슘도 있고. 그리고 보리는 나트륨은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킨대. 우리 그래서 고혈압에 좋아. 나트륨이 내가 알기로는 짬뽕에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 그래서 소금 같은 거, 그러니까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짬뽕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알고 보리가 있어. 좋대. 그리고 그 영양분 자체가 보리 알갱이 전체에 골고루 많이 있어가지고 찢거나 빻아도 손실이 적대, 보리는. 이거. 각기병을 또 예방한대요. 비타민 B1하고 B2가 많이 있어서 예방하고 도움 주고. 포만감을 유도해서 비만에, 아니 그 다이어트에 좋고. 옛날에는 보리건빵을 군대에서 많이 줬는데 요즘도 준가 모르겠네. 우리가 또 혈당을 조절한다네. 그래서 보리밥이 좋지. 보리밥 하지. 당뇨병에도 좋대. 이건 효능도 그렇지만은 참 배경이 참 좋네. 오늘 저 비도 오고. 보리가 또 세포 면역에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한대. 이거 어렸을 때 익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비벼 굽었고, 훅 불면 보리가 나오는데. 구워 먹기도 했어요, 예전에 보리를. 아궁이에다가 저기 꼬서 먹었는데 어릴 때. 그리고 요새는 보리 순이 있지. 그거 갖고 클린 주스라 해갖고 사람들 그거 만들어서 많이 먹잖아. 보리 새순으로 밀싹이나 보리싹 갖고 그거 많이 먹잖아. 자, 보리 많이 보시고 오늘 또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도 보리밭이야. 아직 모내기 안한밭 많잖아. 거기 파란 데는 다 보리네.